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사람이 인상을 쓴다, 우거지상을 쓴다,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 그 얼굴에 있는 근육 무려 72개, 72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인상 나쁜 표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미소를 짓고 기분 좋은 표정을 짓는 것은 단 14개의 근육만 움직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비교해 보십시오. 표정 나쁘게 하고 얼굴 그냥 인상 흙 쓰고 있는 사람은 72개의 그 근육을 움직이느라고 피곤한 겁니다. 반면에 미소 짓는 사람은 딱 14개,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 텐데요, 미소를 짓고 있는 분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고 미소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나 인상 쓰고 있는 분 보시면은 참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때로는 우거지상을 하고 인상이 굳고 이러면서 아주 그냥 시드는 화초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때 하나님 만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그런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나갈 때는 미소를 띠고 찬양을 하고 감사하면서 환한 태양빛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축복이죠. 저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예배 시리즈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 굳이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셔서 대화를 하며 바로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대표적인 인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절대 군주였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요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체면 치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막 찬양하고 기뻐 뛰면서 백성들하고 함께 그렇게 막 열광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는 예배한다. 그러니 마음껏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비교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미갈입니다.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의 그런 모습을 비웃고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이러한 미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예배자인가 아니면 관중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배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배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왕성의 성도님들의 예배가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예배가 축복임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으로 축복의 예배를 드리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홍수 심판입니다. 온 세상을 쓸어버린 홍수 심판이 끝나고 370일이 지났습니다. 물은 다 사라지고 땅은 뽀송뽀송 이제 바짝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이제 너희들 방주 밖으로 나와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여러분 몇 번 반복을 했습니까? 세 번 반복을 했습니다. 왜 세 번 반복을 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 와중에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그들이 구원 이후에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다라고 반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사진일까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1969년에 달 표면에 딱 자신의 발자국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왜 유명하고 역사적입니까?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사람이 남긴 발자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의 심판 이후에 온 세상은 마치 새롭게 창조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이 어떻게 끔찍한 멸망을 당했는지 노아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가족을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그가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감격하며 그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 저 봉사, 교회 안에서 일을 해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사역이 예배보다 앞서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긴다. 반드시 우선순위를 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노아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제1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미국에서는 국민 할머니로 불리우는 바바라 부시 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이분 대단한 분 아닙니까? 남편 부시, 아들 부시, 두 사람을 대통령 만든 그러한 아내의 어머니입니다. 전 세계 여자 중에서 어쩌면 제일 성공한 분이 아닙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할 수 있고 거만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굉장히 겸손합니다. 옷도 굉장히 수수하게 입고 이 목에 걸고 있는 진주 목걸이는 가짜입니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자기도 늘 이거는 가짜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관에 이렇게 이제 입관을 하는데도 가족들이 그 가짜 진주 목걸이를 그대로 거기 그렇게 매게 해드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바라 부시 여사는 정말 겸손하게 남편의 내조를 하시고 그 정치 세계가 얼마나 때로는 냉정하고 차갑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그때마다 아주 부드러운 위트 있는 유머를 탁탁 말을 하셔가지고 그 분위기를 싹 따뜻하게 만들고 그 전 미국의 사람들이 미국 역사상 최고로 존경하는 영부인이 바로 이 바바라 부시 여사였습니다. 언젠가 부시 여사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생명이고 예배는 내 삶의 첫걸음입니다. 예배는 나의 죄악과 수치와 후회, 상처와 실망, 연약함, 그리고 절망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맛본 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배는 내 인생의 생명이고 예배는 내 삶의 첫걸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좀 터져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 전체를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이 이제 화목하게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간구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당시에 노아가 탔던 방주에는 아주 부정한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뭐 돼지라든지 뭐 뱀장어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그 부정한 것들, 박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오늘 노아는 정결한 짐승만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왜입니까? 정결해야만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우리는 배우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격이나 나의 신분과 나의 노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의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정결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자. 교회 데리고 나왔어요. 이 친구가 교회를 잘 나오면서 금요 철회 때마다 북치는 소년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북을 쳤거든요. 철회 때 둥둥둥둥둥둥. 근데 청년기에 이제 지나가고 하면서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언젠가 만났을 때 친구야 교회 이제 다녀야지. 이 친구가 하는 말 미안해. 근데 내가 요즘에 죄가 많아. 그 당시에 좀 방만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 내가 좀 깨끗해지면 그때 교회 나갈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날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교회에 찾아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지금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또 비슷한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뭐냐 하면
자신이 한 주 동안 잘 살았어요. 나름의 기준 가운데 이렇게 볼 때, 아, 나 좀 이번 주에는 괜찮게 살았어. 그럼 당당하게 이렇게 예배에 나와가지고 좀 뿌듯하게 당당하게 예배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자기가 생각해도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진흙탕을 구르는 것 같이. 그럼 쭈그러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고 있지만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지금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라고 하는 아주 그냥 쪼그라든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이 둘 다 오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자격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을 의지해서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어로 once for all,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악을 다 한 번에 청산을 해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이에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나의 과거에, 나의 현재에, 나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그의 보혈을 붙잡고 내가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작년에 500주년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해보면 결국엔 예배개혁이었습니다. 예배개혁.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로마에 전파가 됐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며 얼마나 많이 검투사의 칼에 찔려 죽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뜯겨 죽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하동굴인 카타콤에 숨어서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 숨어서 신앙 지키면서 그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을 해주었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AD 371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딱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로마는 기독교를 믿는다, 국교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환호를 했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마련해준 공식적인 아주 잘 꾸며진 예배 처소에서 이제는 마음껏 예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상해요. 카타콤에 숨어서 목숨 걸고 예배할 때는 우리에게는 예수면 됩니다, 예수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이 이제는 무언가 신비로워 보이는 것, 무언가 아주 미신적인 것들을 이제는 찾고 그렇게 꾸미고 싶어해요. 과거 구약의 성전 개념을 차용해가지고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의리의리하게. 그래서 성화를 막 거기다가 그려놓고, 그래서 거기다가 성상을 딱 조각을 해놓고, 이러면서 점점 교회가, 예배가 막 변질이 되어갑니다. 게다가 사제들이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찬탈을 해버립니다. 또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들은 아직 부족하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하면서 어디까지 나가느냐? 성만찬,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는 이 행위를 예수님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다, 아주 변질하고 왜곡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예배에서 미신적 요소를 제하고 아주 신비로운 요소를 제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교회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요소, 나의 어떤 의로움, 나의 어떤 조건이나 신분이 아니라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보혈을 의지함이 여러분 이 유일한 우리의 예배의 조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놓아보십시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막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21절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시고 그 노아의 예배를 막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막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이 이제 그 뒤를 보니까 노아에게 막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가? 첫 번째로는 묶인 것이 풀리고 회복이 임하는 복을 주십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묶인 것이 풀리고 회복이 임하는 복. 우리 같이 한번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예배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아담의 반역으로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불길이 들판에 쫙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것처럼 이 땅 방방곡곡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다 못해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으로 세상을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시는 범시구적인 홍수 심판으로 내가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까지 띄워주시면서 언약을 제정을 하십니다. 저주로 묶어놓았던 것이 노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 저주가 묶인 것이 풀려지더라는 겁니다. 또한 홍수로 멈춰있던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이런 것들이 낮과 밤, 이 자연의 질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며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때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꼭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일으켜서서, 영어로는 remnant라고 합니다. 이 남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예배자 삼아주시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에 새로운 시대를 다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것이 사사기 시대를 이제는 다 정리하는 다윗의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 남아있었던 남은 자들의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말라기 시대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할 정도의 어두운 영적 사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 세우시고 그들로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민족을 이제 열방으로 퍼뜨려 나가시는 주님의 사역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시 묶이셨습니까? 뭔가 그냥 묶여 있어요. 이거 풀려야 되는데 풀릴 듯 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함. 여러분 삶이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셨습니까?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묶인 거 풀어주시고 회복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여러분, 치즈 아시죠? 치즈. 그 중에서도 슬라이스 치즈, 이 치즈를 착착착착 나눠가지고 슬라이스 치즈 만드는 최고의 회사는 미국의 크래프트사입니다. 크래프트사. 저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저런 슬라이스 치즈 없을 때 옛날에 우리도 막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고 그러는 저 크래프트 치즈
많이 먹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쫙 뺏겨가지고 밥 위에다 딱 얹어놓으면 이렇게 싹 녹으면서 그냥 그 생각이 나는데, 이 크래프트 치즈 회사를 설립한 분이 제임스 크래프트입니다.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회사를 이제 세우고 치즈를 만들면서 그가 믿음의 기준에 맞춰 열심히 막 일을 하고 도전하며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회사가 연분연 부흥합니다. 매출이 팍팍팍팍 늘어납니다. 종업원들이 늘어나고 공장이 막 팍팍 돌고. 그런데요, 어느 시점에 이르니까 매출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공장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종업원들이 떠나갑니다. 이제는 부도 직전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잘 나가던 회사가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답답한 자기의 상황을 이러저러 이러저러 해서 이러저러 하는데 어떡하나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보게, 나는 자네가 망할 줄 알았어. 뭐야?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믿음으로 처음 시작했지. 그러나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네 생각해보게, 자네가 회사 잘 된 그 이후로부터 예배에 제대로 참석했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나? 바빠서라고 자네는 핑계댔지만 그 이유 때문에 자네는 지금 망해가는 걸세. 이 크래프트가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가지 결심을 해요. 첫 번째는, 나는 주일 예배 절대 지키고야 말리라. 두 번째, 나는 내 모든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렇게 크래프트는 예배를 회복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때부터 그의 회사가 다시 돌기 시작하고 오도가 들어오고 물량이 늘어나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막 두 배, 세 배, 네 배 막 팍팍팍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듯 세계 최고의 치즈 회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열쇠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묶이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묶인 것이 풀리고 인생의 회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복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파의 복. 영어로는 breakthrough라고 하죠. 돌파해 나가는 복을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주십니다. 홍수 심판이 온 세상을 확 휩쓸어 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식구 8명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 했지만 황량하게 그 많던 인류가 다 멸망하고 아무도 없어요. 철렁했을 겁니다. 우리 어떻게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무수한 위험이 다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깝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자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연약했었습니다. 숫자도 몇 안 됐었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돌파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작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은 결국 노아의 후손으로 가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부족합니다. 학벌도 부족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모든 것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조건을 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여러분 이 상황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맛본 하나님의 사람은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나의 조건이 아닌,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에게 그는 복을 주십니다. 인생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나아가 돌파의 역사를 그 삶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고백했듯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이곳에 있는 것이지요. 다 없어도 예수 있으면 됩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고, 주님의 보호와 능력이 예수 붙잡고 예배하며 나가는 자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나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묻길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공간에 지쳐도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생 답답하고 연약하고 삶의 결핍과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으로 인하여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소서. 내 의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자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어 주님이 내 인생에 묶인 것 풀어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돌파의 능력을 주시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축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